예문 씨, 거든, 뉴, 띵.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해서, 내용을 한번, 예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거든으로 했을 때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늦거든이라는 걸 갖다가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뉴는 뭐뭐 한다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듣거든 듣는다면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어쨌든 표현 위주로 봤을 때는 한국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는 너무 서술어 표현이 다양한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체크가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분만 더. 두 번째는 역시 문장이 비문이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는 거죠. 하거든. 보러 가거든. 가거든. 늦지 않고 가는 거죠. 좀 이상해요. 하지만 듣거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부만 괜찮네요. 어쨌든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역시나 뉴끼를 활용을 해서 카피한 다음에 랭귀지 익스체인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틀린 것도 사실 수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